안녕하십니까. 마린 TV의 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철입니다. 요즘에 터닝마카드가 매우 인기 있습니다.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지도 나왔습니다. 터닝마카드 비슷한 것 같은데, 이게 터닝마카드 비공식 딱지고요. 터닝마카드 공식 딱지입니다. 요거는 이 로봇으로 되어 있고요. 요거는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개 딱지를 오늘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오, 비교해 보죠. 근데 이 터닝 배틀 카 딱지는 이게 왕 딱지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딱지도 있고, 한 박스를 사면 이렇게 왕 딱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왕 딱지만 나오죠. 이건 왕 딱지 하나만 나오는데. 그리고 이 터닝 배틀 카 딱지는 모든 딱지가 왕 딱지로 나오는데, 이 터닝 메카드 딱지는 두 가지 종류의 딱지만 왕 딱지로 나옵니다. 피닉스와 에반만 나오죠. 그리고 여기 이 터닝 메틱 카 딱지에는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. 이렇게 뭐 청색도 있고, 청색도 있고, 블랙도 있고, 막 초록도 있고,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아직 1탄이라서 파란색과 초록색밖에 없습니다. 이런 차이점이. 그리고 여기는 이게 좀 단순하게 생겼거든요. 좀 단순해요, 너무. 응. 막 엄청나게 로봇 내부 설문지까지 있어요. 되게 공식 딱지가 되게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터닝마카드 딱지는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. 되게 정교해요. 막 로봇이 막 이렇게 되게 이게 만화하고 보던 거하고 완전 똑같아요. 맞아요. 많이 보진 않는데. 그리고 이 터닝마카드 딱지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딱지만 나오는데요. 여기에는 다양한 딱지가 나옵니다. 하지만 여기에 1탄 터닝마카드 합체 카 딱지인가요? 네. 근데 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여서 좋고요. 이것은 되게 정교하고 되게 멋지게 나와서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터닝메디컬 딱지에는 이렇게 코인칩 두 개와 이렇게 이 합체 코인이 낄 수 있는데요. 여기에는 터닝메카드 제품을 사면 나오는 카드를 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진짜 그 카드를 탁 하면은 변신한 그 자동차 있잖아요. 변신하는 그거를 사서 여기에 카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조금 돈이 들죠. 그래서 터닝마카드가 미리 있는 아이들이 사면 여기 뒤에 카드도 끼울 수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몇 장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네요. 한 장인데요. 아니, 여기 위에다 꽂고 또 한 장 더 뛸 수 있을 것 저가 같습니다. 있긴 한데요. 네. 저기 이게 굵어요, 약간. 굵어요? 딱 이만큼 딱. 맞아요? 네. 그게 한 가지면 들어가요. 오늘 지천님과 함께 터닝배틀카 딱지와 터닝메카드 터닝마카드 딱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. 여기에는 이게 색깔이 다양한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같고요. 여기는 딱지 너무 종류가 여기는 딱지 종류가 좀 적고 단순해요. 되게.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하지만 색깔도 다양해서 좋고, 이건 디자인 같은 게 마음에 들어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은 터닝메카드 딱지와 이 터닝메카드 딱지 중에 어떤 딱지가 더 좋으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보겠습니다. 마린TV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과 공유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